네, 안녕하십니까. 논쟁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12월 26일입니다. 12.6 사태가 났죠. 여기는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지금 추도식이 지금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국 영령들이 계신 곳입니다. 네, 태극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성을 보여야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저주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뭉칠 때입니다. 예, 그러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불사하는 골기에서 나온다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철규를 올하래 되살려, 올하래 확실히 되살려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가득 차시고 넘치는 건강과 더불어 정권교체의 열망이 화끈하게 달아올 수 있도록 뜻은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삼가 계획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재단의 원윤희 팀장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분의 추도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주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신 이건계 변호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렬로 강의로 진행되는 추도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회 감정을 듣고 계십니다. 정식적으로 행사가 치러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신의한수를 알아봐주신 분들께서 이 지금 상황을 좀 매우 많이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각하를 존경.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세우시고 철통 같은 국방안보 대세의 확립으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랑을 역사 속에서 세심어 주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역사의 큰 줄기가 역류하면서 이대롭게 매우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 장점을 앞다투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기적, 경제가 도약하려면 국가 기강이 확립되고 철통과 같은 국방안보 태세 확립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또 국가 기강이 무너지면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예측 가능성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영국이 유럽과의 브렉시트 관계로 변하면서 영국의 경제가 최저로 하락할 것으로 많은 영국인들이 걱정을 하자, 영국 경제학자들이 걱정할 것 없다, 한국을 봐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적 창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라고 신문에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임기를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적 창조가 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포주기식 재정 파탄의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치인들과 국방안보 태세를 위태롭게 하는 대한민국, 그들이 위태롭게 하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공작, 세포적 세력의 첩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흑께서 이룩하신 경제 기적과 튼튼한 국방안보의 뿌리가 크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기틀을 다시 굳건히 세워서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역사적 업적을 포맷시키기 위해서 각하께서 인권 탄압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좌파 종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70년 초에 저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를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억제하라.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기업인과 공무원의 의욕을 죽이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나는 큰 배 선장으로서 국가라는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인데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큰 파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자네는 내가 잘못한다는 직원과 쓴소리를 많이 해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이 많은 참모들은 내가 잘한다는 좋은 보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네는 인맥에 얽히지 아니했으니까 나에게 순서를 해서 내가 잘못한다는 직언을 하여달라 하는 특별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북한과 연계하여 정부 전복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부에서 일부 과잉수사로 고문이 있었습니다. 고난남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책임자인 저에게 특별 지시하시오. 정보부에서 고문 폭행이 있다는데 내세봐라. 증거를 입수해봐라 하는 특별 지시를 받고 우리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대통령께 가깝게 보고를 드렸더니 가깝게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정보부장을 해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수사를 확인하시고 시정시켜서 문책하신 것입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께는 억울한 비판이고 잘못된 평가인 것입니다. 197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중에서 대통령께서 신의 뒷받침이 없이 공산주의들과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평화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1990년대 이후에 정권들이 신의 신뢰의 뒷받침 없이 북집권 세력의 퍼주기를 시도해서 국가의 기틀을 계속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통같은 안보와 경제기적 창조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틀 안에서 정당 정치인들은 국가의 본질에 벗어나 정치 기술과 공작에 의존해서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89년도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당시 격화된 노사분규, 학원분규를 수사했을 때 주동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주동자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모두 100% 국외 실형문이 발견됐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합동수사본부에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불법단체들을 와해시키고 주동자를 발본색화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침투된 국가 멸망시키려는 첩자들을 수사하기 직전에 그 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합동수사본부 해체 결의를 하였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만연히 받아들여서 수사 중단되고 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국가건설 도약에 제일 줘야 된다는 인물로 대통령께서 지목하셨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의 김일성 대남 공작인 우리 민족기 전략에 말려들어서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민족이 최고다 비전고 하시고 비전형 장기수 이인모를 고스란히 북으로 보내 김일성 만세를 부르게 하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첩 잡는 핵심 부서인 수사기관의 대공과를 폐쇄하고 정보부 기무사 경찰의 간첩 색출 부서를 대폭 축소 와해시켰습니다. 또한 주요 요원을 모두 퇴출시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공작 세력 세포 조직을 색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좌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정원이 간첩단 수사를 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청와대로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사표를 내라고 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반국가 안보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5.18 혁명 이후에 혁명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학과를 뵙고 대통령학과의 모습과 몸 전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흑갈색의 안개처럼 장막을 잃은 모습과 그리고 시위대의 돌이 날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경호실장과 경호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본인을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하차하시어 담대하게 뚜벅뚜벅 시위대를 향해 걸어가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초인적 정신력의 리더십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의무를 먼저 생각하여 권리와 의무 동전의 양 개념으로 직분적 사명을 강조하시어 건국 이후 최강의 국가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였습니다. 각하께서 민족적 직분 사명적 리더십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제적 창조, 철통 같은 안보 국방 질서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검소 소박한 삶의 리더십을 가져주신 대통령께서는 제가 경찰 책임자로 재임 시에 공무 출장으로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전기 면도기를 구입해서 대통령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저에게 심한 우지중을 하시면서 왜 선물을 갖고 다니느냐, 다음으로 절대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매우 예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당시 얼굴을 붉히고 청와대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전화로 저에게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 어제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유경수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 여사님과 교관들이 면도기 쓸 때마다 중간중간에 찍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 곳을 사오겠다고 말하였으나 대통령께서는 아직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써야 된다고 하면서 고장난 면도기를 계속 쓰시는 과정에 제가 새 곳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도 눈물이 났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께서 매우 검소하신 것은 어느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검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옷장에서 헌옷이 많이 발견되어 그 헌옷을 모두 버리자고 하는 참모들의 제언을 물리치시고 그 중에 다섯 분을 골라서 양복 좀 해줘서 수선해서 계속 각하께서 착복하셨다는 것은 매우 검소하신 모습에 아직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 대통령 각하의 벨트가 너무 낡아서 너덜너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시울을 흘렸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군 선후배 동료 가족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시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치의가 결정돼서 그 주치의에게 내 건강을 살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 내가 군에 근무할 때 선후배 누구누구 가족집에 가면은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듣고 주치의가 임명되자마자 한 열흘 동안 그 가족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대통령 아까처럼 그렇게 보살핌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의 습성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의병처럼 일어나서 대통령과 거의
철학과 사명심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또 이것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계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학과의 통치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촬영 중이신 유튜버님 중에 619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바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19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바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역 일대 계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위원회 위원이시며 전설적인 성우이신 고은정 여사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 5년 전 비명에 가신 유경수 여사님의 42주기 추도사를 상대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님의 42주기를 맞습니다. 홀로 되신 5년 동안 영예 되는 박근혜 양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했고 이 나라 제18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넘게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옥고와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긴 시간 아끼고 돌봐줬던 측근의 총탄 한 발에 홀연히 불기의 객이 되신 대통령님,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현장에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한마디, 나는 괜찮아.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나는 괜찮으라니요.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공인의식, 골수에 새겨진 군인정신의 이타심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새로 쓰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대부 양반들이 가부좌 들고 앉아 혹세 무민의 당파 싸움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던 이 시조선 500년에 백성은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자괴감에 찌들어갔고 끝내 대한제국의 국호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 36년 내 나라의 말과 글을 통제받고 이름의 성씨까지 바꿔야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은 목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문맹률 70%, 의회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걸출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의 독립은 오늘 건국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국 3년 만에 북한으로부터 기습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님, 당신께서 이루어내신 업적은 국방, 외교,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등 낱낱이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 무엇보다 오랫동안 국민 모두의 가슴에 짓눌렸던 잠재력을 촉발해서 단번에 세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굶주림의 해방이 민주 인권이다를 시작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는 구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GNP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 석학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상한 국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 5년 사이 국위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민심은 4분 5열, 모두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낙들이 모여 저마다 한숨을 짓고 있는 자리에 당신께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야전 점퍼 차림에 지친 모습으로 한숨 자야겠다며 거실 바닥에 풀썩 누우셨습니다. 변변한 이불 한 자락이 없어 이웃 안악에게 부탁해 비단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이불 밑으로 농군 같은 맨발이 보여 섬짓 놀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시시 일어나 다시 가야 한다며 저만치 깜깜한 수풀 속으로 뒷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수풀 속을 향해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후다닥 꾸민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던 글 엉겅퀴가 있는 숲으로 사라진 대통령님, 그곳은 끝없는 정글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햇빛 찬란한 들판이 펼쳐지는 터널일 뿐이라고 일러주십시오. 내가 앞장설 테니 겁먹지 말고 따라들 오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맨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자고 소리쳐 주십시오. 현실을 상배하겠습니다. 한 사람 고은정, 억만년 인류 역사에 100년은 지극히 소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신 100년은 너무도 깊고 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자취를 남기고 가신 당신은 참으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전쟁의 상처와 기아에서 헤매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쟁으로 날이 새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분연히 혁명의 새벽을 가르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맹장처럼 달린 반도의 땅, 건국 3년에 벼락 기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부전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랜 가난과 시리에 길든 민초들 가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쏘시개가 되어 여운의 불길을 일군 당신께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경탄케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무슨 잠꼬대냐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가로놓은 해방군들을 당신은 리무진으로 그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국가로 당신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 기념식전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괴한의 총탄의 지엄이를 읽고 5년 79년 10월 26일 당신의 생목숨은 총탄 한 발에 산화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도발은 여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하옵니다. 이 백성을 귀히 여겨 100년 전에 예비하셨던 한 사람,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길이 길이 펼시옵소서. 다음은 사전 5기의 세계 챔피언으로서 한국 남성의 기염을 세계에 떨친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홍수환 선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늘 돌아가신 각하의 42주기를 맞이하여 국가 재건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1974년 7월 4일 먼 나라 이국말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고 저의 어머니와 함께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님을 배운 것이 언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각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센 주먹이 있다 하시며 저의 가슴에 대통령 수장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시 육군 1등병이었던 저로서는 해외 원정 경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사령관님과 대통령님의 선처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한 대한 국민 만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면 된다는 네 글자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시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논에 직접 들어가셔서 볕짚 모자를 쓰시고 모내기 하시는 모습과 막걸리 드시는 모습은 온 국민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노래하며 일하는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8.15 경축 국립극장 행사에서
문세광이 쏜 총탄에 육 여사님을 잃으시고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가슴이 아픈 만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총탄의 유명을 달리하신 42년, 이제 대한민국은 해 저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을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가장 청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불법 탄핵 당하며 지금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 각하, 따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법치주의가 밀려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1960년대 초에 윤보선 장면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돈 벌던 시대가 아니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정축제로 인하여 나라는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1961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각하께서 집권하시면서 포항제철 등 중화공업의 육성과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진정 하나부터 열까지 각하의 정성이 안다운 곳도 안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 정치와 산업의 지식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일으키셨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이 이대로 사라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노력과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으로 다시 한번 각하의 정신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는 타민족에게 지배받지 않는 나라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도력과 의지로 5000년 한국 역사에 진정으로 우리는 한번 잘 살아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야 우리는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 각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위장된 남북평화통일을 빌미로 반국가적 폐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염원하시던 평화통일이 적화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일깨워 주십시오. 당이 국민보다 먼저인 공산당이 좋은가? 그래서 국민이 굶어 죽는 공산당이 좋은가? 바다에 떠 있는 인간을 그대로 죽이는 공산당이 좋은가? 그들의 주장은 사람이 먼저다 이었습니다. 국민이 끌려가는 공산당이 좋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끌어가는 자유대안이 좋습니까?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것은 각각해서 못다 이루신 그 한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다시 이룰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 47년 전 제 앞에 계셨던
각하의 모습을 그리면서 추도사를 마칩니다. 6.1 봉삼 4.0 2구 일병 홍수환 승천 충성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좌승희 이사장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분산돼가지고 그래요. 추도사 아니 대통령님 서거 40여 년 망국의 시간을 그린 대한민국 역사 외국의 진상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어느덧 떠나신 지 4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대통령님 재단을 맡고 있는 저는 오늘 각하께서 떠나신 후 지난 40여 년 동안 각하의 공적을 폄하해온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통탄스러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보고드리고 이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처절한 심정을 헤아려 하늘에 계신 각하의 공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족 재중흥의 길을 열어주시길 항청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은 인류 경제발전사의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는 물론 필시 세계 역사상 최고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반면에 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은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동시에 분배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반 30년의 연평균 10%의 세계 최고 동반성장 경제가 이제 연 1, 2%대 성장으로 주저앉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의 급전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인류 경제발전사의 금자탑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연평균 10%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고속성장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전 국민이 동반 균형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각하의 독보적인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박정희 경제학이라 불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 자본주의 진영은 사회주의에 대항한다고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기업과 부자들을 불평등의 원천이라 적대시하고 노조를 앞세워 수정자본주의로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대한민국만이 도야청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성 자본주의의 깃발을 들고 스스로 돕는 국민과 새마을 그리고 기업을 일으켜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20년이라는 최단 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를 모두 개선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은 물론 오늘날 세계 10위권 산업대국의 바탕을 놓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각하께서 가신 후 대한민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박정희 경제학을 버리고 수정자본주의의 모형을 모방하는 데 정신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 좌파 정치권과 경제학계는 번영의 패러다임인 박정희 경제학을 밀어내고 자본주의 해체 혁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각하 서거 이후 등장한 5.5공화국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을 내걸고 유신 체제는 물론 박정희 경제학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의 사회 구현이라니요. 다들 박정희는 경제는 잘했는데 유신 정치는 잘못했다고 쉽게 비판합니다. 유신이 문제라면 오늘날 방종과 무질서, 무책임, 법치 파괴와 정쟁으로 국가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요? 그리고 세상에 정치를 잘 못했는데 경제가 잘 될 수가 있나요? 경제를 잘했으면 그 자체가 정치를 잘한 증거가 아닌가요? 5.0정부는 오늘날 전 세계가 원하는 포용적 동반성장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유신시대를 정의롭지 않은 시대라 한 셈이니 그 이후 반박정희 시대가 열릴 단초를 제공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역사의 불행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87년 소위 정치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 모두가 앞장서서 민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이념일 경제 민주화 이념을 내걸고 본격적인 박정희 경제학 치우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열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좌파 정치권이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라는 깃발을 들면 민주란 말에 놀란 우파는 마지못해 따라가며 박정희 경제학 치우기에 3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의 반자본주의 정책을 들고 나와 각각께서 다져놓으신 동반성상의 경제 기적을 초단기간에 해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반성장, 친분배 등 성장 동력의 파괴와 도덕적 해이, 중산층의 몰락을 재촉하는 경제 필망의 좌파 정책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박정희 경제학 지우기 결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의 민주화 시대는 좌파 반자본주의 경제학이 번성하기 딱 좋은 원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은 스스로 돕는 국민을 폄하하고 스스로 돕지 않는 국민을 앞장세워야 균형되고 평등한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반자본주의적 인기영합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정치화되어 표를 얻기 위한 정파적 욕심이 거의 모든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를 앞세워 박정희를 버리고 모두 행복한 민주국가를 찾아 나선 이 나라에 지금 경제는 물론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느 정부, 정치인 혹은 경제학자가 오늘날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모두 잘 사는 민주국가를 만든다 하지 않았나요? 오늘날의 극심한 정쟁과 국론 분열과 성장 정치 분배악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구하는 선진 민주국가의 모습인가요? 번영의 패러다임인 박정희 경제학을 버리고 허황된 꿈을 찾는 사이 집안은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경제 필망의 좌파 반자본주의 경제학에 도전받은 맞은 꼴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서로 속이고 속은 셈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인 모두 각 앞에서 대우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모두가 각각께서 왜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맞게 고쳐 입어야 한다 했는지, 왜 백성에 관한 본인이 일어서지 않으면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했는지, 왜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고는 개인도 기업도 새마을도 경제도 번영할 수 없다 했는지, 왜 정치가 경제와 새마을에 끼어들면 안 된다 했는지, 그래서 왜 유신이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각하의 깊은 통찰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각께 간곡히 구합니다. 무지몽매한 한 세대의 일탈이 각각께서 목숨을 바쳐 일으켜 세운 국가와 국민 모두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하를 버린 국민들이오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이 난국을 헤쳐나갈 해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강청합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신 42주년 추념일에 기념재단 이사장 좌승희 배상. 대통령에 대한 조포 발사는 최고의 예우로 21발을 발사합니다. 조포 발사!
다음은 유족을 대표하여 박근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날만 되면 열일 제쳐놓 오시고 어김없이 참석하시어 추모의 정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과 오늘 간곡한 추도사로서 그 시대를 일깨워 재조명해 주신 고명하신 명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 추도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유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신학 박사이자 역사와 신의 섭리를 논하는 철학, 정치학, 심지어 경제학까지 소위 빅히스토리의 연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33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풍찬 노숙하며 공부와 연구를 해오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성 시나리오 작가라고 칭하기도 하는 저의 지인 한 분이 얼마 전 저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계, 즉 영계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제2의 박정희 정신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1의 박정희 정신이란 5.16 혁명 공약에도 천명했듯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여 60년대 극심한 가난을 극복함으로써 조국을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끈 정신이다. 당시에는 분열의 구분기였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으로 구제불능이었던 정치를 구국의 정신으로 5.16 혁명을 결행하여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강력한 지도력으로 바로잡아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폐허였던 이 나라를 10대 세계 경제대국인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려놓는 것이 당대 제1의 박정희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지금의 코로나 전국과 북핵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대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제1과 제2의 박정희 정신의 공통된 근본 핵심은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한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의 가치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이다. 2020년대를 맞이한 지금 마치 역사의 동시성이 재현되기라도 하듯이 아직도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 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기성의 두 정당과 철학과 대안 없는 중도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제까지와는 180도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오로지 제2의 박정희 정신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20대 대선을 통해 남남 통합과 남북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철학과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대통합의 구분기를 우리나라가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4의 정치인 초이념적이자 중도까지 포함한 초당적인 정치, 즉 정도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남북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인 남남통합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념, 지역, 세대, 양극화의 4대 갈등 해소라는 제2의 박정희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어떠한 생각이나 이견이 있으셨어도 지금 옥중에서의 시련을 견디고 계신 저희 VIP 형님을 위해 이제는 사면 조치와 이에 따른 완전 석방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피력해 주신 수많은 정치권 인사님들과 대통령 후보 제2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릿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들이 VIP님에게 사면 석방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잘 알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매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저희 아버지의 추도식을 준비해 주시는 민족주몽의 정재호 회장님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좌승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기획과 무대 행사 차량, 방송 및 영상을 제작해 주신 뉴스타운 손상현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일과 MJ 색소폰 앙상블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이신 이규택 의원님께서 KBS 김도연 성우님의 나레이션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창곡 합주가 있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967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희망의 세계 정민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진해가 시작되는 새 아침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과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전 국민에게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새해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루고루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루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외교 숙제였던 한미 행정협정을 타결하였고 파월 국군은 그 용명을 중매에 널리 펼쳤으며 아세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 비올빈의 마니라에서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남아 3국가의 유대 강화와 존슨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한도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국방상의 모든 노력은 조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국가적 위신을 향상시켰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실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유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촉진하여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서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 정도의 바다를 메워서 원을 만들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량과 비료와 석탄과 시멘트, 정유, 전력 등 주요 물자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상품이 세계 100여 개 나라로 뻗어나가서 작년도 우리의 상품 수출고는 4, 5년 전에 비해서 약 10배가 넘는 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보겠다는 구역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서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근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와 치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내득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순환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입니다. 앞으로 4, 5년 후인 1970년대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빛나는 공업국가를 건설해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우리들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1967년의 새해를 맞는 오늘 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한 해가 진정 위대한 정진의 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같이 하기를 기원함으로써 이날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네, 불세출의 혁명가이시며 건국일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구자 또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42주기 영전입니다. 뜨거운 나라 사랑의 혼불과 한없이 여린 깊은 속적이 함께 녹아있는 거인의 박 대통령의 그 내면 세계를 온전히 살펴보며 당신께서 살아생전 즐겨 불렀던 애창곡을 오늘에 되살려서 가신님의 진면목을 숙모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애국심이 강렬한 이규택 의원님과 MJ 색소폰 앙상블을 모셨습니다. 1978년 9월 26일 이날은 아주 특별한 기념비가 새겨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일구월심 오직 자주국방을 목말라 했던 박 대통령의 집념이 커다란 불기둥이 되어서
저 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서해안의 한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명명된 국산 미사일의 실험 발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미사일 보유국으로 비상한 정말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 궤적을 응시하던 박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울로 접어든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 마이크를 잡고 18번 황성예토를 부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분이 좋은 날 또 구비구비마다 풍부한 감정을 실어 구성진 맛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절의 끝자락에서 노래가 끊겼고 대통령이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왜? 왜 갑자기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박 대통령께서는 모퉁이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말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한 비서진들이 한참을 움츠려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지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만국의 한에 시달렸던 청년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시절부터 이 황성예토를 즐겨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일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그 가슴 벅찬 현장을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래서 눈물을 쏟았던 것이라고 고백적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이규택 의원의 황성예토가 연주되겠습니다.
존엄하시고 완벽한 카리스마로 가득 채워진 그분의 겉모습과는 달리 사사로운 인간 사이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차지한 미남이나 가마 한 토막도 놓칠세라 알뜰히 살피어 서민들의 밑바닥 삶의 흔적을 찾아 수소문 끝에 대통령 친필의 격려 편지와 금일봉을 보내면서 소문내지 않도록 입단 속을 당부할 정도로 아주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아내 사랑은, 영부인 사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아,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이날 2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그 학같이 고결한 유경수 여사가 흉폭한 공산폭동 문세관의 총판에 쓰러진 날입니다. 이날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축하 테이프를 끊고 나란히 시승하신 후 치워진 광복절 의사장에서 그 천사같이 고귀한 영부인께서 변을 변하셨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경제전한 충고가 이 여사 쪽으로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아,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대통령님의 짝사랑은 이용수 여사에게 바치는 애 끓는 하소연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한밤중 퉁소로 짝사랑을 나지막히 부는 날은 대통령께서 여사님 영전에서 가슴속에 응어리를 털어놓고 소리내어 통곡하며 여사님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날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규택 의원님의 짝사랑이 연주되겠습니다.
길, 국태민안과 부국항병을 향한 일편단심을 불태우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뜨리는 자리의 마다에서 특히 군장성들과의 만남에서는 빠지지 않고 선구자를 으뜸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 일필휘지한 유비무한 액자를 걸어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정진의 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야전군복과 군화, 쥐봉, 쌍견옥을 두루 갖춰 유사시 선도에 선봉으로 나서 채비를 잠시도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요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이신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이제 노랫말처럼 광야에서 말 달리는 선구자의 기상을 가슴에 품고 모든 국정에 임하시며 진취와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신 5천년 역사의 자랑,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치의 빈틈과 허점 없는 삶으로 일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찬 모습, 지금 우리나라의 안위가 심히 흔들리는 오늘의 이 난세와 국제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애국 애족 님의 결기어린 모습이 더더욱 사무치는 까닭입니다. 이제 MJ6번 앙상블의 선구자가 연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인열에 지켜왔네. 우람한 노랫말로 애국혼을 불태우는 감동이 넘실대는 이 노래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손수 작사를 붙이신 나의 조국임. 이 노래는 모두 함께 목청을 높이거나 또는 혼자 읊조릴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애국심과 억제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절로 우러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하는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 이 마당에서 우리는 부국강병의 영웅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 애족의 뜨거운 사랑의 혼을 받들어 민족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MJ 색소폰 앙상블의 나의 조국 부활입니다. 네, 잠시 마이크를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 말씀드릴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한 목숨 바쳐서 구국의 전선에 뛰어든 5월 1일 새벽에 함께 혁명 주체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유일한 장군이십니다. 장경순 장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저분의 만순부강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어른이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어른의 만순부강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서경마든 장경수입니다. 5.16 혁명을 한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나라 남아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100살입니다. 근데 네, 아직도 이런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행사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를 이끌어간 것은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입니다. 이걸 안 기어이 이렇게 성장한 행사를 하게 얻어서 우리 수고를 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2주기 추모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혁 이사장님의 분향 헌화에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시면서 8명씩 헌화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히 계단을 올라 참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상과 합격은
대상은 당신을 독재자로 낙인찍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의뢰 없는 눈부신 발전의 역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담임 박근혜 대통령님은 5년째 차기찬 감방에 구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전국에서 하마 입에 담기도 힘든 루머와 오보들이 난무했습니다. 거짓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로 잔인한 일입니다. 2년과 경찰을 넘어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대운망정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신께서 저희 곁을 떠나실 때 저는 첫 번도 지나지 않은 장난아기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부모님께 들었고 선생님께 배웠고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하자마자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1950년대 초 1인당 국민 소득이 $50에 불과했던 초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대한 구상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 고속도로 개통, 포항 종합제철 건설, 새마을 운동, 수출주도 산업화, 궁합 공업 입점 등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당신의 손을 거쳐 현실화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절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모두들 노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성자를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박혀놓자고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갈라졌고 그 과실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리기만 했지 그 의미는 잊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님 영전에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쫓기듯 청와대를 나오시고 야인으로 지내시면서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분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분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명예가 회복되고 한이 남김없이 풀리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구름이 잠시 가려웠다고 태양이 없어지거나 그 빛을 한치라도 잃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유산을 보존하여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부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삼가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0월 26일 변호사 최명범 대상. 그러니까 저기 내 가슴 속에 울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안무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일단 영원입니다.